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 왜 그러셨어요? 일병 2호봉 때. 적응할 만할 때? 네. 아버지가 갑자기 이민을 가자 그래서 국외이주 전역이라는 특별 전역으로 이제 외국인이 되는 거지. 네, 이제 이민 가니까 네. 얘는 이민 가니까 그치. 이민 준비해라 그래서 제대를 시켜줘서 그때 고참들이 가짜로 병장 마크 붙여주고 예비군 딱지 딱 붙여주고 고참들 앞에서 막 예비군 뭐 어제 용사들이 막 부르면서 막 놀리면서 이제 후련히 탁 부대를 떠나서. 예민 준비를 하는데 내가 연극영화과를 다녔는데 그래도 배우는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조금 지금 막상 이민 가시려니까 불안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국에서 적응하고 더 살죠. 그래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민을 딱 포기를 했어요. 이제 병무청을 가서 난 이민 간다고 제대했는데 예, 안 가기로 했다. 했더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해서 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학을 하러 탁 복학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또 영장이 하나 날라와요. 뭐지 영장? 민방위 아니? 아니야. 귀하는 국외 이주 전역을 했는데 이민을 안 왔으니까 나머지 기간. 와. 어머. 다시 가셨어요? 네 발로. 어머. 뭐 이병 열차 뭐 그 군용 열차 이런 것도 없고. 휴학하던 거지. 무슨 휴학한 거지.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다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위병소를 딱 일병 조 제품 면수 병기인데 일병 조 병기 제복마로 왔습니다. 뭐라고? 제복무 하러 왔습니다. 처음 보거든. 내무반에 이제 갔더니 나 제대한다고 그럴 때 저 침상 끝에서 이렇게 각 잡고 부러워하고 쳐다보지도 못하던 애가 침상에서 저 일병이! 이런 거야. 걘 병장인데. 그렇게 해서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가 저 일병이! 그렇게 됐어. 이민 못 가게 됐어. 반말로?